연예를 해나겠습니다. 모든 재관 재배하겠습니다. 최웅천 문화재청장님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국회의원님이 분양하시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장님이 분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남원시장님이 분양하시겠습니다.
전평기 남원시 의회 의장님이 분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철 103 보병여단 부여단장님이 분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남원경찰서장님이 분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고소원 대표분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인의사
순위 제425주년 제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제관 퇴장하겠습니다. 추모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지전춘과 만인의사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한 만인의 염원을 공연하겠습니다. 내빈 및 후손 대표들은 좌정하시어 추모 공연을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까지 힘든 발걸음을 해주신 레빈분들을 위해 최응천 문화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마침 지난주 9월 23일은 722총 427년 추모기념이 있었고 바로 이어 오늘 만이총 425주년이 되는 깊은 날에 참석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하고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만인의사 손이 재향 행사에 함께해 주신 후선 대표님, 존경하는 이용호 국회의원님, 국지원 전라북도의회 의장님, 최경식 남원시장님을 비롯하여 정평기 남원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우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이곳 남원성 전투에서 5만 6천여 명의 외적과 맞서 싸우다가 만의사가 순전하신 지 꼭 425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최대 격전지였던 이번 남원성 전투의 숭고한 희생과 호국정신이 가장 절절히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충절의 고장 남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뜻깊게 추모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 만인의총이 국가관리로 전환된 후 문화재청은 2017년에
유족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2억 5천을 투입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인 만인일청의 역사 속을 더 높이고 남원성 전투의 상징적 추모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후손 여러분과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시민단체와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인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순절을 오늘의 길이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회 의장님의 추모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께 깊은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삼가 머리 숙여 영혼을 빕니다. 코로나임에도 만인의사 순위 제425주년을 재향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은천 문화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 행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영호 국회의원님은 서울 기차 시간 때문에 먼저 가셨고요. 최경식 남원시장님 그리고 정성기 남원시의회 의장님 만인의사 후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인의청은 임진왜란이 이제 패하자 일본이 다시 쳐들어와서 남원성과 전리성을 공격하게 되고 이곳 남원성에서 사흘에 걸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성민을 포함해서 1만 의사들이 분투하다 장렬히 순절을 했던 곳입니다. 남원성 전투는 정유재란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승리는 못했지만 1만 의사의 충절과 희생정신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노래에도 슬퍼마오 슬퍼마오 우리 죽음 슬퍼마오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우리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만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요. 어쨌든 그러한 죽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들이 그냥 단순히 이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의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현장에 와서 직접 이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역사가 정말 마음속으로 다가와서 자기들의 어떤 정말 역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뭔가 조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재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곳이 우리 그 선열들이 정말 선열들의 죽음이 정말 더 의미 있게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기억되는 공간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재청장님. 네, 그래요. 그 우리는 역사에서 오늘의 교훈을 또 찾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전라북도에서도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인의사 호국충절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식 남원시장님의 추모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우리는 절체정병의 위기에 빠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순간을 기리는 만인의사 순위 제425주년 재향행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5년 전인 1597년 우리 1만 명의 민관군은 조선을 재침입한 왜고를 막기 위해 결연히 맞섰습니다. 신분과 이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열망 하나로 뭉쳤습니다. 비록 남원선 정투는 정유재난 전쟁 중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결과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충절과 희생정신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잇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제강점기 만행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정한 사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낼 수 없는 국가에게 평화와 번영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이 있어야만 국민을 지킬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민관이 하나 되어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선인들의 살신성인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항전하다 선언하신 만인의사의 정신을 그 위대한 시대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선열들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 정신과 의지는 영원히 자선만대에 이어질 것이며 침략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 위에 평화의 물결이 깃들 수 있도록 남원의 만인정신이 그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온 시민들과 함께 만인의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기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향 행제 및 인사 말씀을 마치고 의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의총으로 이동하실 때 문화재 청장님의 뒤편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이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총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총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문화재 청장님이 헌화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일동 묵념 바로 청장님께서는 의총을 한 바퀴 돌아서 이동하시겠습니다. 기관장님과 후손분들은 국화순으로 헌화 순서는 좌측 앞열부터 순서대로 국화순으로 헌화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차례를 지켜 헌화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음복다가 등의 부대 행사는 생략하고 이곳 의총 참배에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으니 귀가하실 때 정문 안내소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망이 참 좋은데 예. 딱 그때 가려 있잖아요. 예. 작년 때는 아직 못 찾고 죽겠어요. 공포장은 뭐 다 입주해갖고 이제 행정적인 방법은 없고요. 다음에 그게 이제 방지하게 나가지고 뭐 찾아야지. 거기서 이렇게 장릉에 이렇게 산에 있으면 이게 굴뚝 서갖고 뒤에 산을 다 가려고 세계 문화에서 지정된 데 이렇게 나가고. 이게 이제 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으로 서는 게 좋으니까 우리 문천시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에서 나가 서구청에서 안 받았습니다.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문직이 학예사로 가야 된다는 것도 한번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지향인 애들이 안 되면 우리한테 연결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거기서도 시설 관리가 안 되면 있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기 우리 나무는 더 이제 크게 문화재야 네. 어쨌든 최고의 맞습니다. 네? 지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숙제도 풀어야 될 숙제도 또 많고 뭐 우리 사장님께서 많은 좀 좋은 것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콘텐츠 갖고 오셨습니다. 가야 문화, 네. 강한로, 네. 많이 좋아지면서 네. 네. 지리산 연결하는 네. 이건 너무 좋은 지역. 그, 네. 그 연결로 인구 소멸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